뽀뽀뽀 친구들! 오늘도 뽀미 언니가 재미있는 책을 읽어줄 거예요. 모두 들을 준비 됐나요? 좋아요. 뽀뽀뽀 친구들, 예전에 뽀미 언니가 왕자와 거지 이야기 들려준 거 기억하나요? 그래요. 아주 비슷하게 생긴 왕자와 거지가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딱 하루 동안만 서로 바꿔서 살아보기로 한 이야기죠. 오늘은 왕자가 친구가 된 거지 소년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예요. 제목은 위험해! 어머, 왕자에게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긴 걸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왕자는 14번째 생일 선물로 스마트폰을 받았어요. 왕자는 정말 너무 기뻤어요. 마치 어린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스마트폰은 왕자가 가졌던 그 어떤 장난감보다 재밌었어요. 재밌는 책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왕자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살았어요.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밖에 나가서 놀지 않으니까 건강도 잃게 되고요. 어떡하죠? 큰일이네요. 우리 뽀뽀뽀 친구들 중에는 왕자처럼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고 있는 친구들 없죠? 그래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왕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왕자의 아버지인 왕이 왕자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자 왕자에게 마을로 나가서 좀 놀다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친구가 된 거지 소년에게 스마트폰을 자랑하고 싶었던 왕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마을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걸 보느라 저런, 길에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갔어요. 그러다 그만 위험해! 조심하라고! 왕자가 자전거 타고 오는 아저씨를 못 보고 부딪힐 뻔했어요. 아저씨가 재빨리 피해서 다행히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둘 다 크게 다칠 뻔했어요. 앞을 보고 다녀야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아저씨가 혼을 냈어요. 왕자는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어요. 재밌는 걸 어떡해요. 왕자의 스마트폰을 본 거지 소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왕자는 우쭐해서 거지 소년에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잠시 보고 있던 거지 소년이 공을 차고 있는 친구를 보고는 말했어요. 왕자님, 이제 그거 그만 보고 친구들하고 축구해요. 왕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야? 그렇게 조금만 본다고? 그리고 축구를 하자고? 난 축구보다 영상을 보고 싶은데. 하지만 거지 소년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축구하는 친구들에게로 달려가 버렸어요. 왕자도 할 수 없이 축구하는 친구들에게로 갔어요. 하지만 계속 스마트폰이 보고 싶어서 축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왕자는 참지 못하고 결국 스마트폰을 살짝살짝 보면서 축구를 했어요. 그러다 그만 뛰어오는 거지 소년과 세게 부딪히고 말았어요. 너무 아파서 왕자와 거지는 둘 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휴, 이러면 안 되죠. 안 되겠어요. 뽀미 언니가 왕자님에게 알려줄 게 있어요. 스마트폰을 밖에서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뽀미 언니가 알려줄게요. 뽀뽀뽀 친구들 한번 배워보세요. 우리가 해요. 첫 번째,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요. 너무 위험해요. 길에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요. 우리가 해요. 두 번째, 친구들하고 놀 때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요. 놀다가 떨어뜨리거나 왕자처럼 누군가하고 어딘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우리가 해요. 세 번째, 뽀미 언니는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는데 밖에 나올 때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집에 놓고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왕자처럼 스마트폰만 보게 돼요. 그럼 거리에서도 위험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도 편하게 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올 때는 스마트폰을 안 갖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뽀미 언니는 우리 뽀뽀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커서, 더 많이 커서 가지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밖에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뽀뽀뽀 친구들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해볼까요? 로아야 같이 놀래? 응, 같이 놀자. 내가 했어요. 스마트폰 안 꺼내고 잘 걸어와서 잘 놀았어요. 노는 게 더 재미있어요. 그래요. 왕자님도 우리 뽀뽀뽀 친구처럼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거지소년과 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골! 멋지게 넣었답니다.